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림나이스 선생님들하고 같이 몰래산타 이벤트를 하러 갑니다. 그래서 우리 귀여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올 거야. 근데 우리 귀여운 애기들한테 선물 나눠줄 건데 막 코로나 걸려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래가지고 코 쑤시고 출발하겠어요. 원래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바빴어요. 또 아침에 애들 등원시키고 나 씻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오느라고 밥도 못 먹었어.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챙겨갖고 나왔습니다. 아 나 지금 요새 계속 감기여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지금 몇 번을 하나 모르겠어. 아이폰 14 프로 제가 새로 샀거든요. 그걸로 찍는 첫 영상이에요. 그게 바로 코 쑤시는 영상이라니.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음성이지.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. 출발. 했나요? 아직 안 했어요. 아, 진짜? 내가 왔으면 했는데. 뭐 받았어요? 뭐? 오. 그럼요. 저를 왜 비웠나요? 아니, 한, 아유, 감사합니다. 생일이라고 해주세요. 어, 연예인이잖아요. 쇼! 여기 세 분을 처음 만나셨나요, 오늘? 네. 내 친구 같은데. 경상남도 식후경. 브이로그 까미지. 도착. 아 저희가 예상 시간에 맞는데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면 될까요? 여러분 옷 자랑하세요. 아 제가 여기 유튜브 나온다고 해가지고 옷을 샀는데 나온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. 아 유튜브 무술 언니가 나온다 해가지고 당연히 유튜브를 찍을 것 같아서 옷을 저만 사야겠다 해가지고 옷 가게 갔어요. 근데 옷이 초록색 옷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샀습니다. 저희 커플이에요 커플. 아 진짜? 맞아요 커플. 아 진짜? 같이 산 건 아닌데? 네.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이 또한 인연이니라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알잖아 이 친구가. 그냥 딱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다음에 소개를 하는 거지. 저 안 돼요. 언니. 코로나에 걸리셨어.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아. 이거 좀 아닌 거 같지 않아? 어. 너무 창피하다. 아니 나는 애기 생각하고 와가지고 아니면 7살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좀 재롱 떨다 와야지 했는데 지금 앞에서 재롱을 떨자니 좀 너무 그렇고 그렇다고 점잖이 하자니 그래도 아직 애기고 애고
Thank you.